네,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데이비드 윤 단독 인터뷰 내용 집중 보도하겠습니다. 프랑스 파리에서 채널A와 마주앉은 윤 씨는 최대 10조 원에 이른다는 최순실의 유럽 내 은닉 재산에 대해 입을 열었습니다. 독일의 페이퍼 컴퍼니 500여 개를 만들었다는 의혹에 대해 답한 건데요. 어떤 이야기를 내놨을까요? 먼저 강신영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. 최순실 씨 모녀가 독일의 500개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어 최대 10조에 달하는 차명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의혹이 커지면서 독일 검찰까지 수사에 나섰지만 최 씨는 여전히 강하게 부인하는 상황. 있다면은 국가에서 다 몰수해도 되겠느냐? 있으면 몰수하세요. 독일 도피 생활을 도운 것으로 알려진 데이비드 윤씨 역시 10조 재산서를 강력 부인했습니다. 독일의 엄격한 실명제 규정 탓에 차명 계좌는 생각조차 못한다는 것. 그래서 제일 큰 집회가 500개 회사였잖아요. 이렇게 한번 싸보세요. 얼마나 되는지. 500개 회사도 지금 그렇게 우리 대기업 회사보다 계열사가 더 많다는 건데. 500번 최순실이가 이름이 나오면은 그게 명단이 있을 텐데. 최 씨가 독일에 세운 비덱스포츠와 WK 연루 의혹에 대해서도 독일의 현지 부동산 업자를 소개한 가이드에 불과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. 잘하는데 독일 회사 국가 아무래도 독일이니까 돈을 잡혔습니까? 그리고 제가 한국 그 부동산들이 여기서 자격증 있는 사람들은 없을 것 같아요. 독일 회사가 크고 일단 많이 찾고 있으니까. 최 씨가 서울 강남에 열었던 커피숍과 관련해 자신이 최 씨를 유럽 본사와 연결시켜준 것은 인정하면서도 그 대가로 300만 원을 받은 것이 전부라고 주장했습니다. 커피 납품한 적도 없고 제가 중간에 계약한 것도 없고 직계약을 하면서 그렇게 연락을 시켜준 거예요. 채널A 뉴스 강신영입니다.